본격 연세 사랑 회담 비연설담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안건은 고향을 떠나 연세대로 온 나, 비정상인가요? 연세대학교에 이런 이유 때문에 왔다. 저희가 정치학이었거든요. 아. 정치학에 있어서는 33에서 80점? 여러 학교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때는 난 고려하지도 않았어요. 2007년대 한 달 동안만 어떤 다녔는데 한 달? 네, 너무 두려워서 연세에 입학했어요. 아. 네, 제 고향은 원래 사실 도시 아니고 마을이에요. 인구는 1,500명 밖에 되지 않아요. 1,500만 명이 아니라? 네. 혹시 대충 얼만큼이라도 아시나요? 몰라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 셀 수가 없어. 셀 수가 없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제 생각은 한국에서 인지도가 높은 것입니다. 아, 시설. 네, 특히 성덕 캠퍼스는 그 건물들 되게 좋아요. 그 연세 세브란스 병원. 네. 이런 건물 너무 멋있어요. 아무래도 리버럴하고 글로벌한 이렇게 멋있어요. 진짜 기억에 남는다. 연나다 새내기들이랑 친해질 수 있고 술 많이 마시고. 아, 그럼 이미 연생이 되신 것 같은데. 당연하죠. 인구 대회 나가서 다시 뛰고 결과는 뭐 이렇게 좋지 않고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 고등학교 때 학교 탐방 왔을 때 먹은 음식이 공순이에요. 공화군 순두부요. 공화군 순두부. 몽골레 얼 스파게티 일주일에 두세 번 먹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제 먹고 가는 데가 청송대예요. 청송대에 와가지고 데이트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못 가봐가지고. 아, 졸업하기 전에 한번 가보는 게 장차. 네. 계획 중이신. 네. 연고전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연고전 팀들을 응원하는 거 어떻게 계시나요? 파란색에 속했기 때문에 또 느끼는 그 이제 흥분감. 네. 이런 게 엄청 많은 거죠. 아카라카 드디어 표 받았으니까 기대 많아요. 아, 연세여 사랑한다. 연세여 사랑한다. 네, 연세여 사랑한다 들으면서 느끼는 게 혹시 연세여 사랑한다 사랑한다요. 네, 그 말씀하신 거 맞죠? 아, 야, 좋은 좋은가요? 그럼요. 고향의 친구들에게 연세대학교를 소개한다면? 안녕 친구들. 프랑스에서 공부 그냥 포기하고 연세로 오세요. 아, 여기는 예쁜 여자랑 잘생긴 남자가 많습니다. 빨리 오세요. 연세대학교는 저에게 가장 좋은 추억들을 만든 장소요. 연세대학교는 천국입니다. 연세대학교는 내 목표다. 연세대학교는 사랑입니다. 고향을 떠나 연세대로 온 나, 비정상인가요? 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여보았습니다. 되게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복해서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정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제 정상인 우리 연세대학교로 오세요.